명함이 이렇습니다. 명함에 뭐가 있어요? 급분이 있어요. 급분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해라. 그러니까 담임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홈페이지, 카톡 아이디 이런 것들은. 근데 주소는 왜 썼냐?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첫날 나눠주고서 제가 영어과에서 애들에게 수행평가를 니네가 미래에 20년 혹은 10년 뒤에 어떤 직장을 가졌을 때 가상의 명함을 만들어봐라는. 네, 요거는 초등도 가능한 거고 국어과에서도 당연히 가능한 미래 명함 만들기. 이게 대체로 이게 일거양득인데 생활기록부에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 꿈 없는 애들이 대체로 사고를 많이 쳐요. 그래서 야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. 네 꿈하고 싸워. 그래서 3월 첫날부터 이 미래 명함 만들기를 수행평가로 함으로써 영어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정보도 얻고 또 그걸 카페에다 올려놓으라 그러면 지네들끼리 다 봐. 3월 초에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아주 좋은 수행평가가 됩니다. 생활기록부에도 물론 적을 수 있고. 수행평가를 합니다. 그러면 샘플이 필요한 거죠. 교사가 이러이러한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샘플로 보여주고 또 주소를 굳이 이렇게 하고 영어 주소를 영어로 먼 곳에 배치하면 나중에 우리 자, 요겁니다. 포인트. 제가 명함을 만들기에 용기를 내게 된 건 학부모 총회 끝나고 학부모님께서 끝나고 헤어지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용기를 낸 거예요. 담임선생님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. 시작! 담임선생님께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듣기 전부터 신선감이 느껴서 오늘 총회가 기다려지더라고요. 네, 꼭 예쁜 명함 안. 그 당시 저는 A4 용지에다가 그냥 너덜너덜한 그 종이에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이 되면 우리만 쫄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쫄아 올해 담임은 어떤 양반이 됐을까 하고 부모들도 쫄고 있더라. 이렇게. 명함 샘플은 카페에 명함 샘플을